Bagaimana kabar Anda semua? Baik-baik aja ya? Ya. Bagaimana cuaca untuk hari ini? Ya, saya rasa cuaca hari ini sangat bagus. Ya. Oke, saya senang sekali karena bisa bertemu kembali melalui pelajaran untuk hari ini. 자, 여러분, 여러분 Indonesia 공부 재밌습니까? Bagaimana pelajaran bahasa Indonesia? Menarik ya? Baik, saya harap saudara semua senang belajar bahasa Indonesia. 자, 여러분 오늘은 제5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과의 제목이 뭡니까? 왁두입니다. 왁두. 자, 뭐라고요? 왁두. 예, 왁두는 뭐예요? 뜻이 시간이라는 뜻이죠. 예, 그러면 오늘 우리 시간 또는 날짜 관련한 우리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76페이지를 한번 펴볼까요? 자, 첫 번째 상황. 하리니 하리 아빠가 나와있죠. 그래서 오늘이 무슨 요일입니까? 자, 하리니 하리 아빠. 여기 이제 하리니하고 콤마가 있는데 사실 콤마는 여기는 불필요하고요. 그래서 하리니 하리 아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리니 하리 줌앗. 하리 줌앗은 바로 금요일이죠. 월요일은 뭡니까? 하리 스닌. 화요일은 하리 슬라사. 수요일은 하리 라부. 목요일 하리 까미스. 금요일 하리 주맛. 그 다음에 토요일이 뭐예요? 하리 쌉두. 마지막으로 일요일은 하리 민구. 또 동의어로서 하리 아핫. 이런 단어도 있죠. 자, 깔로기뚜 메서 하리 쌉두야. 예, 자, 깔로기뚜. 기뚜는 바로 이 부기뚜의 줄임 표현이죠. 그래서 구어체에서도 쓸 수 있는 표현으로서 비표준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메소 하리 쌉두야. 자, 여기서 야는 좀 더 친근감 있게 또 정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붙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대답으로서 야 메소 하리 쌉두 이런 말은 안 나왔지만 우리가 창의적으로 또 거기에다 말을 우리 이어서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회화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죠. 하리니 땅갈 브라빠. 자, 여기서 땅갈은 뭡니까? 영어의 데이트 개념이죠. 하리가 영어의 데이 개념이라면 땅갈은 이 날짜와 관련해서 몇 월 며칠에서 그 일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하리니 땅갈 띠가블루 줄리.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땅갈 띠가블루하고 그 생략된 단어가 있는데 바로 불란입니다. 불란은 먼스 개념으로 달, 월 이런 개념이고 하늘에 떠 있는 그 달, 문이라고 하죠. 영어로 그 역시 불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도네시아로 이게 날짜를 표현할 때 이 형식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연, 월, 일, 시 이렇게 표현되죠. 근데 인도네시아는 역순입니다. 그래서 이 몇 월 며칠 할 때도 일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월, 그 다음에 연도 순인데요. 여기서도 우리가 일정한 규칙이 있으니 바로 일에 해당되는 말 땅갈, 그렇죠? 몇 월 며칠, 그 다음에 여기에 숫자 써주고 그 다음에 불란이라는 단어 형식적이지만 역시 써주고 그 다음에 달에 해당되는 그 날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연 개념으로 다운. 자, 이와 같이 땅갈, 불란, 다운. 이것이 하나의 기본 형식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쓴다면 요일 개념으로 하리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요일, 그 다음에 몇 월 며칠, 그 다음에 요 달에 해당되는 몇 월, 그 다음에 몇 년, 몇 년, 연도 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생략할 경우는요, 이걸 다 통일되게 생략해주면 좋고요. 쓸 거면 역시 한꺼번에 다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를 좀 쓰고 어느 하나는 생략하고 물론 그래도 의사소통은 문제가 없지만 정확한 표준어법은 쓸 때는 통일되게 쓰고 생략할 때는 역시 일제히 생략하는 게 좋은 그 문어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불란 줄리 줄리 아다 삼파이 띠가블루 사투 하리야. 자, 이렇게 해서 띠가블루 사투 하리란 말은 바로 32일 1, 그렇죠? 우리가 한 달에 30일 또는 31일 이렇게 있는데 그때 말하는 31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우리 대화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리울랑다운 안다 아 까판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까판이란 말은 언제 이런 말이죠. 그래서 까판이라는 이 단어는 문두나 문미에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또는 때론 주어 뒤에다가 까판을 써도 의사소통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까판 하리 울랑다운 안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안다 대신에 말을 편하게 쓰는 사이에는 까무도 넣을 수 있겠고 또 4대 존칭어 바박 이부 마스 음바 이런 단어도 넣어볼 수 있겠죠. 예. 자 그래서 saya lahir tanggal 3 Januari 1985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원래 통일되게 정확하게 문법에 맞춰서 써준다면 1985년 앞에 뭘 다운을 넣어주면 참 좋은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올바른 맞춤법은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라히르가 태어나다는 뜻이죠. 수동형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디 라히르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예. 오, 하리 울랑다운 안다 수다득갓. 수다득갓. 수다는 이미 뭐뭐한 또는 뭐뭐했다 이런 말이죠. 득갓 하면 가까운. 수다의 비표준 형태는 우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다득갓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슬라만 야. 자, 슬라만 하면은 축하합니다 하는 뜻도 있고 그 외에도 안전한 무사한 그 외에도 또 세 번째로 일상적인 인사 예의 격려 표현할 때 우리 슬라마 쓰는 거 앞 시간에 배웠었죠. 그래서 슬라만 야 울랑다운 민구드빵 또 슬라맛 울랑다운 민구드빵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리 울랑다운을 줄인 게 바로 울랑다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 대화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브라빠 스카랑 예, 스카랑 잠 두주 아, 띠가블루 예. 자, 여기서 7시 30분을 표현할 때 우리 한국에서는 보통 이렇게 7시 30분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이 밑에 있는 점 하나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잠 두주 띠가블루 이렇게 되고 띠가블루 무닛 무닛이라는 단어까지 다 써줄 수가 있어요. 또 이 띠가블루 무닛이라는 요 단어를 한 단어로는 또 스등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스등아라는 말은 이게 half 개념으로서 절반, 반절 이런 뜻도 있고 시간 개념, 예, 시간을 표현하는 이런 대화 상황에서는 스등아가 띠가블루 무닛으로 서로 이해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그 외에도 7시 30분이란 말을 잠, 그 다음에 스등아 들라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잠브라빠 떠꼬이 뚜뚜뚜 또는 전치사 우리 빠다를 써주면 빠다 잠브라빠 그 다음에 떠꼬이 뚜뚜뚜 이렇게도 할 수 있죠. 또 떠꼬이 뚜뚜뚜 빠다 잠브라빠 이렇게도 시간 기간 전치사 우리 빠다를 써줄 수도 있다는 것 떠꼬이 뚜뚜뚜 잠스블루 예,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 어깨 여기서 어깨는 OK라는 그 영어식 표현을 차용한 말이죠. 그래서 OK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OK 이렇게 살짝 뒤에 Y를 I로 고쳐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난티 잠들라빤 기타 브랑카 유 예, 자 여기서 끝에 유 이것은 아요 또는 요 그렇죠? 그래서 아요라는 말 또 요 말을 우리가 이제 비표준 형태로 유 이렇게도 쓴다라는 것이죠. 아 그래서 아요 기타 브랑카 또는 기타 브랑카 요 이렇게도 할 수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티 잠들라판 기타 브랑카 유. 자, 그래서 이따 바로 8시에 우리 출발하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이제 5번 대화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니까 빠김 수다 란차르 바로바사 인도네시아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 란차르란 말은 유창한, 유창하게 또 원활한, 원활하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란차르 바로바사 인도네시아 하면은 바로바사 인도네시아란 말 자체가 인도네시아어를 구사하다란 말이기 때문에 란차르란 단어를 그 앞에 쓰면 유창하게 인도네시아를 구사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또 버바하사라는 말 자체를 또 뭘로 바꿀 수 있어요? 버비자라 이렇게도 바꿀 수 있죠. 예, 또 버비자라에서 비자라만 써서
란자로 미자라 바하사 인도네시아도 할 수 있겠고요. 또 비표준 형태이지만 또 자주 쓸 수 있는 표현이 버르마저도 생략하고 란자로 바하사 인도네시아 해서 안다 상하 란자로 바하사 인도네시아 이렇게도 쓸 수 있겠습니다. Terima kasih, tapi tidak juga. Bahasa Indonesia makin susah. 여기서 makin이란 말은 점점 이런 말이죠. 그래서 semakin이란 단어로 우리가 대체해서 쓸 수 있겠습니다. Berapa lama Bapak tinggal di Jakarta? 또 Bapak tinggal di Jakarta untuk berapa lama? 그래서 berapa lama는 얼마나 오래 이런 말입니다. 또는 얼마 동안 이런 말인데요. 거기다가 뭐뭐 동안이라는 의미 또 untuk 말고도 또 selama 이렇게 써서 untuk berapa lama, selama berapa lama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줄 수 있겠어요. Saya tinggal di sini selama 2 tahun. 그렇죠? 또 saya tinggal di sini untuk 2 tahun 이렇게도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ertemuan kita pada minggu ke berapa ya?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pertemuan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임 또는 만남 이런 뜻이죠. 그래서 pertemuan kita akan diadakan pada minggu ke berapa ya? 또 pada minggu yang ke berapa ya? 그래서 minggu란 말이 주라는 개념인데 거기다가 minggu ke berapa 또는 이런 말 써주게 되면 몇 번째 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브라파란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흔히 양그 브라파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민구 그 두아깐. 자, 이게 이제 부가음 원문이죠. 바로 민구 양그 두아 그 다음에 콤마하고 북간 이렇게 원래 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쉼표가 생략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거 표기해주면 좋겠습니다. Setiap hari Jumat minggu kedua. 자, setiap 이런 말은 영어의 every나 each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뭐뭐마다 각 또 모든 뭐뭐뭐 이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setiap hari Jumat 바로 minggu kedua 해서 둘째 주 매 둘째 주 금요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야 부가 minggu ketiga ya setahu saya begitu. 자, 북한 민구 끝이가 하면 셋째 주가 아닌가요? 이렇게 말했어요. 예, 부정 의문으로 물어봤을 때는 야란 대답은 적절치 않고요. 비록 대답도 대답하는 사람도 역시 부정으로 대답하고 싶을 때는 한국어 어법처럼 야, 예,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북한으로 물어봤을 때 거기에 동의하는 그 부정의 의미로서 대답하고 싶으면 역시 질문자가 썼던 북한을 같이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북한 이 말은 뭐예요? 북한 민국 거띠가 예, 이런 말을 하고자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스타우사야 북이도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번에는 우리 82페이지에 있는 실용회화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Jam berapa pagi masuk kerja? 자, masuk kerja란 말은 뜻이 뭡니까? 출근하다란 뜻이죠. 자, 그러면 출근하다에 우리 몇 가지 동의어적 표현이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예, 뻐르기 kerja. 그렇죠? 또 하나 뭐예요? Berangkat kerja. 그렇죠? Berangkat kerja. 그 다음에 지금 방금 나온 마숙 꺼르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뻐르기 꺼르자 하면 일하러 간다라는 이야기죠. 역시 출근하다라는 말이 되겠고 브랑깟 꺼르자, 브랑깟이 출발하다는 뜻이죠. 그러면 일하러 출발하다. 그래서 집에서 결국 출발하고 또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우린 출근하다. 이 범주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고요. 또 하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회사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 회사에 일하러 이미 들어오는 상태도 역시 뭐예요? 마수 꺼르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것도 역시 우리 출근하다 개념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맞죠? 예,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출근하다란 말로 표현합니다. 그럼 퇴근하다는 뭡니까? 바로 뿔랑 꺼르자라고 합니다. 뿔랑이 뭐예요? 돌아오다, 돌아가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개념을 뿔랑거르자, 길게 하면 뿔랑다리 뜸밭거르자 이렇게 쓸 수 있죠. 뜸밭거르자는 뭐예요? 바로 직장이란 말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잠시 마수거르자에 대한 우리 관련 표현을 살펴봤고요. 잠 들라빰빠기 사야 마수거르자 갈러브기뚜 잠브라빠 뿔랑 그렇죠? 또 잠브라빠 대신 쓸 수 있는 말 동의어적 표현이 뭐가 있습니까? 뿌꿀이죠. 그래서 뿌꿀브라빠 뿔랑 바다 잠뚜주 말랑 브라르띠 여기서 브라르띠는 뜻이 무엇을 의미하다 이 말인데 방금 앞사람이 또는 방금 앞문장에서 말한 그 말이 뭘 의미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뚜 브라르띠 빠김 꺼르자 스블라스 잠 세하리 해서 스블라스 잠 이런 말은 잠 스블라스하고 서로 다른 표현이죠. 스블라스 잠 하면은 11시간이란 말이고 잠 스블라스 하면은 바로 11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이란 요 단어가 시계 또 시간 그 다음에 시각 이런 의미가 있는데 숫자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뜻이 서로 다르게 되겠습니다. 자, 띠닥 짜빼. 자, 짜빼는 우리 피곤한 이런 의미 잘 알고 있죠? 띠닥. 이뚜 비아사 스무와 까리아완. 그래서 이뚜 비아사. 그것은 뭐 보통이다, 일상적이다, 일반적이다 이런 말이고 스무와 까리아완 하면 모든 어때? 회사원 또는 근로자 이런 말인데요. 여기에 생략된 전치사가 있으니 뭐겠습니까? 영어의 전치사 for 개념으로서 이뚜 비아사 바기 스무와 까리아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원들에게는 그것이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또 일상적입니다. 아, 보통이죠.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우리 왁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여섯 개의 회화 상황과 또 실용 회화 상황을 우리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회화 공부를 여기서 마치고요. 또 예, 다음 시간에는 문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델리마카세 반양 단 쌈빠인 줌빠.